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대적인 사정 정국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죠. 오늘은 감사원이 청와대 법무부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방산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기관 8,938억 원입니다. 감사원은 이 중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정권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가 주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직기관 다잡기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합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염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산의 첫 대상으로 방산비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동시다발적 사정이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